네, 안녕하세요. 이제 수업 진행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전체적으로 이제 봤을 때, 이제 우리가 이제 중간고사 이후에 이제 후반부가 시작되는데요, 이제 회로 해석법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로는 이제 4장에 해당되고요. 이제 4장에서의 가장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는 이제 이 선형법과 중추적법을 지난번에 다루었고, 오늘은 이제 노드 해석법을 이제 주로 다룰 텐데요. 이 노드 해석법은 이제 메시 해석법과 더불어서 이제 시스템을 해석하는데 굉장히 강력한 도구를 제공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직접 느끼셨겠지만, 우리가 중첩성에서도 키리호프의 법칙을 사용하기도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전류분배, 전압분배를 사용하기도 하죠. 그리고 또 여러 가지 병렬저항, 직렬저항의 이러한 등가저항 공식을 이용하기도 하고, 수많은 방법들을 동원하기도 하는데, 사실은 지금까지 공부한 것은 일종의 이제 회로해석법을 기초적으로 다루기 하나의 방법이고, 본격적으로는 이 노드해석법과 메시해석만 가지고 모든 문제를 다풀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루프해석은 다음 시간에 다루기로 하고요. 오늘은 이 노드해석법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번에 선형성에 대해서는 한번 돌아봤고요. 이 회로해석 자체가 상당히 책도 그렇고 내용이 약간 왔다 갔다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중심을 잡기가 좀 어려울 때가 있고, 또 문제마다 그 문제의 그 스페셜하게 전형적으로 푸는 해법인지, 사실 우리가 여러 가지 학습을 할때 개념을 잡을 때 가장 좋은 것은 케이스 바이 케이스가 아니라 이거를 일반화 시킬 수 있느냐 하는 개념이거든요. 그런 개념을 우리가 습득을 해야 오래오래 마음속에 남고, 그 문제에 그 스페셜하게, 스피시픽하게 그 적용되는 기법들은 머릿속에 남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면 다 날아가 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랫동안 기억에 남기 위해서는 개념 위주로 파악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개념 위주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여러분들이 어떤 스페시픽한 문제 해결하는 것보다는 기초와 개념을 튼튼히 하는 것으로 우리가 설명을 저도 하려고 노력하고, 여러분들도 그 개념을 잡으려고 노력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노드 해석법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노드 해석법은요, 기본적으로 각 노드에서의 키리호프의 법칙을 조금은 기계적으로 해석하는 방법인데요, 기본적인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각 노드에서의 볼테이지는 일단 미지수로 가정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노드가 하나가 이렇게 V1과 V2, V3 이렇게 세 개가 있다 그러면은, 여기서 각 노드에서의 전위 V1과 V2, V3는 전부 모르다고 가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걸 다 언노운이지만, 상대적으로 얘네들 간의 전위차, 전위차를 설명할 때는 상대적인 크기 비교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기준점을 하나 정해야 되는데요. 예를 들면 3가 그라운드로 우리가 딱 0으로 본다고 한다 그러면, 누가 보아도 V1은 V3보다는 큰 쪽이겠죠. 그러니까 V1은 V3보다 크다, 이렇게 방향을 정하니까 이쪽이 플러스, 이쪽이 이제 일단 마이너스라고 정하고요. 그 다음에 또 V2 같은 경우도 V3에 대해서는, 네, 역시 그라운드이기 때문에 얘도 크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러나 얘가 V3를 기준점으로 잡았기 때문에 V1이 더 높고 V2가 더 높지만, V1과 V2 상으로는 어느 쪽이 더 높다고 말할 수는 없겠죠. 그래서 V1과 V2의 방향은 임의로 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V1이 더 높다고 가정을 한다 그러면 V1이 V2보다는 높다고 일단 가정하는 거죠. 여기서는 임의로. 그러니까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어떤 임의의 전류의 회로가 정해졌을 때, 이그젬플로 이제
노드가 3개가 있고, 각 노드에서 전압을 우리가 V1이라고 한다고 한다면, V1, V2, V3라고 한다고 한다면, 그 중에서 기준점을 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준점은 하나의 그 노드가 가장 아래에 있는 부분, 기준이라는 것은 가장 아래에 있는 부분이죠. 그라운드가 제로. 그래서 그라운드와 같은 부분들이 이제 기준점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라운드 접지로 되어 있는 기준점을 하나 정하고, 그 나머지 노드들은 그 기준점보다는 전부 높다고 보는 것이죠. 그 기준점보다 다 높다고 보는 것이고, 그다음에 서로 기준점이 아닌 것은 임의로 잡아라. 그 임의를 잡게 되면은 큰 쪽을 높은 쪽을 플러스로, 낮은 쪽을 마이너스로. 기준점이 그라운드면 무조건 그라운드는 다 마이너스로 잡아주고, 그거보다는 다큰 쪽으로 이렇게 잡아줍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제 어떤 일이 우리가 벌어지게 되냐면은, 해석을 할때 상당히 이제 해석을 기계적으로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V13이라는 것은, V13이라는 것은 뭐죠? 네, V1과 V3 간의 전위차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VIJ라고 한다 그러면은, 이렇게 첨자, 인덱스가 두 개가 들어간다 그러면 뒷부분이 기준점이 됩니다. 그래서 VI는 기준점보다는 높으니까 VJ가 되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가, V13는 당연히, V1과 V3 간의 전위차인데, 네, 역시, 3를, 기준점을 뒤로 썼기 때문에, 3는 V1-V3가 되는데, V3 자체는 얼마로 논다고요? 0으로 봤기 때문에, 그렇죠. 네, 우리가, V1-V3는 그런 식으로 표현이 되는 것이고, V2-3도 마찬가지죠. V2-3라고 한다면 기준점을 3로 본 것이죠. 그러니까 V2-3는 V2-V3가 되는 것인데, 역시 V3도 0으로 보았기 때문에, 네, 이런 식으로 표시가 될 수 있는 것이고. 근데 문제가 되는 것은 V1과 V2 간의 쪽인데, 우리는 V1을 더 높다고 가정했기 때문에 2를 뒤로 쓰는 것입니다. 그래서 V1, 2로 쓰는 것이고, 당연히 V1과 V2의 차이로 이렇게 표시를 하는 것입니다. 다른 예로 한번 들어봐서 이 노드 해석법을 또 한번 해볼까요? 네, 한번 해보겠습니다. 다른 예로. 만약에 노드가 4개가 있다고 가정합시다. 어떤 노드가 이렇게 하나, 둘, 셋, 네 개가 있고요. 그렇죠? 그럼 번호를 이제 1번, 2번 뭐 시계 방향으로 3번, 4번이라고 보겠어요. 그리고 V4가 그라운드로 이렇게 되어 있고, 얘네들 간에 뭐 이런 식으로 막 그려 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회로가 구성됐어요. 네. 이렇게 노드가 이렇게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구성되는 것에 다시 한번 그려 볼까요? 너무 좀 그림이 좀 이상해졌습니다. 자, 노드를 하나, 네, 둘, 셋, 넷, 이렇게 그려주고, 요것이 그라운드. 네, 그리고 1번, 2번, 3번, 4번이라고 이렇게 여러분들도 한번 제 강의를 들으시면서 노트를 열어가지고 한번 같이 그려보시면서 한번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저항으로 표시해 볼까요? 다시 뭐 2번과 3번의 저항이 있고, 3번과 4번의 저항이 있고요. 1번과 4번이 저항이 있어요. 또 이쪽으로도 저항이 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네, 이 정도로만 해보죠. 네, 아까보다 너무 복잡하니까. 자, 이래 놓고 여기서 전압 방향을 어떻게 결정할 거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 여기 이쪽이 1번이 그라운드이기 때문에, 네, 그라운드에 해당되는 것은 제일 낮다고 보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를 다 마이너스로 보는 것이죠. 여기를 마이너스로 본다 그러면 그라운드보다는 V2는 항상 큰 것이고 V4도 큰 쪽으로 표시를 하는 것이죠. 네, 이렇게 표시를 하는 것입니다. 문제는요, 이제 나머지 2번과 3번으로 봤을 때 어느 쪽을 크다고 볼 거냐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관습적으로 아무 임의로 정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건 둘 다 기준점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기를 2번을 높다고 보고 여기를 마이너스로 보고, 또 이 마이너스와 이건 상대적인 것이지만, 4번과 3번 사이에서는 누가 더 높다고 볼 것일까? 그럼 뭐 또 정하는 것입니다. 그럼 3번이 높다고 보겠습니다. 3번이 높고 4번이 낮다고 어떻게 보는 거죠. 여기는 다 상대적인 거니까. 자, 이쪽도 마찬가지죠. 2번과 4번인데 어느 쪽이 더 높다고 봐야 할까요? 그럼 무조건 2번이 높다고 보고 이쪽이 낮다고 이렇게 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어떤 상대 변이는 그냥 서로 기준점이 없을 때에는 어느 한쪽으로 그냥 임의로 택한다, 이렇게 가정하면은 이제
우리가 각각의 전위를 또 한번 표시해 보겠습니다. 예를 들면, 여기를 이제 전위를 V2라고 하고요. 여기는 이제 V3라고 하고, 여기는 V4라고 하겠습니다. 여기 또 V1이라고 하죠. V1은 현재 그라운드로 잡혀 있는 부분이니까 V1은 0으로 볼 수가 있죠. 자, 이런 상태에서 이와 같은 표기법으로 한번 각 전위차들을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V12인데 1이 그라운드로 기준점이 잡았으니까 얘는 무조건 V21으로 적어야 한다는 것이죠. 뒷부분이 기준점이 되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얘네들은 앞부분에서 뒷부분의 기준점으로 뺀다고 했고 V1이 0으로 잡혔기 때문에 얘는 그냥 V2로 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V2, 3 간의 전위차를 어떻게 표기할 것인가 하는 것인데 V2가 높다고 보았기 때문에 V2, 3로 써야 한다는 것이고요. 그렇죠? 3가 낮았기 때문에 앞부분에서 뒷부분의 전위로 빼준다고 표시를 하는 것이죠. 네, 이쪽이 더 낮은 거니까. 또 V2, 3, 4를 써볼까요? V3, 4는 역시 그냥 3, 4를 쓸 수는 없지만 이 방향을 보고 3가 4보다는 높다고 표현했기 때문에 V3, 4로 쓰는 게 맞고요. V3-V4로 이렇게 써야 될 것 같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V2, 4죠. V2, 4도 2가 더 높다고 보았기 때문에 4, 2보다는 2, 4로 쓰고 V2에서 V4로 이렇게 빼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여기 쪽 마지막 남은 거 V1, 4인데 1이 기준점이기 때문에 V4, 1으로 써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V4-V1 해주고 V1 자체는 0이기 때문에 V4가 되는 것입니다. 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해석법을 쓸 때 우리가 어떤 회로가 주어지더라도 이와 같이 회로를 표시할 수가 있으면 여러분들이 상당히 이제 개념을 이해한 것이 되겠습니다. 어떤 식으로 어떤 회로가 주어지더라도 그거에 각 노드 간의 전위 방향을 여러분이 적을 수 있는가 그런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노드 해석법이라는 것 자체는 뭘까요? 노드 해석법이라는 것 자체는 어떻게 보면 전류 법칙을 적용하는 것이고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노드 해석법은 노드를 해석하는 것이고 어떤 회로가 됐을 때 노드 하면 여러분 머릿속에는 KCL 전류 법칙이다 하는 걸 생각하는 것이고 당연히 전류 법칙을 적용하기 때문에 전원도 우리가 전류 전원은 전류전원이라고 따로 그냥 한글로 쓰겠습니다. 네. 전류전원만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노드 해석법은. 그렇게 해석되는 것이고, 당연히, 우리가 노드에서의, 각 노드에서의 전압을 정하고, 전압차는 서로 기준점을 정해서 상대적으로 정한다고 그랬고요. 그다음부터는 이제 간단하게, KCL 법칙을 적용할 수가 있는데 전류의 방향을 또 어떻게 정하냐면은 우리가 노드에 들어가는 것을 플러스로 보고 노드에서 나오는 것을 마이너스로 정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어느 쪽의 전압 방향을 보고 전압 방향을 보고 전류의 방향을 정할 수가 있는 것이죠. 예를 들면 플러스 마이너스로 흐르면 전류는 이 방향으로 흐르는 것이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 항상 전류는 전위가 높은 쪽에서 낮은 거로 흐르니까 이렇게 흐른다고 보여지고 얘는 이렇게 흐른다고 보여지고 얘는 이렇게 흐른다고 보여지고 얘는 또 이렇게 흐른다고 보여지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전류의 방향은 한 높은 쪽에서 낮은 쪽으로 흐른다고 보고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해서 또 전류에 대해서 우리가 번호를 붙여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뭐 전류 방향을 여기를 예를 들면 뭐 I1이라고 하겠고요. 여기를 뭐 전류 번호 I2라고 할까요? 네, I2 여기를 I3 여기를 I4 그쵸? 여기를 I5 뭐 이런 식으로 다 이렇게 정해 봅시다.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어떤 식으로 전류 법칙을 적용할 수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적어보겠습니다. 노드 1에서의 전류 방향을 한번 정해 보도록 하겠어요. 노드 1. 자, 1번. 네.
그림으로 보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는요, 네, 들어가는 것을 플러스로 한다 그랬으니까, 들어가는 것이 지금 I1 하나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 I1이 플러스고, 그 다음에, 네, 또 들어오는 거니까 I5가 플러스 아닙니까? 그러니까 I5가, 네, 플러스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그렇죠. I5가 플러스. 그 다음에 나가는 거는 현재 이 지점에서는 없지 않습니까? 다 들어오기만 하죠. 그러니까 여기서 나가는 거는 없으니까 그대로 0 이렇게 놓고. 두 번째, 2번 노드 한번 보죠. 2번 노드는 지금 여기가 3개가 연결되어 있는데 전부 나가는 방향으로 표시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 들어가는 것은 현재로서는 없으니까 뭐 들어가는 거를 왼쪽으로 표시한다 그러면 들어가는 거의 전류의 합은 0이고 나가는 것은 I1, I3, I, 네, 여기를 I2로 했나요? 어디를, 아, 하나, 둘, 셋, 넷, 다섯이죠. I1, 네, I2, 여기를 I3로 했네요. 네, 이쪽이, 제가 어디가 어딘지를 몰라가지고, 네, I3는 이쪽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I1, 네, I2, 그쵸. I3가 전부 나가는 방향으로 해서 전부 0이 되는 것입니다. 자, 3번에서는 어떻게 할까요? 3번 노드에서는 네 보니까 I2는 들어오고 있고요. I4는 나가고 있습니다. 네, 여긴 두 개밖에 없습니까? 그러니까 들어오는 쪽이 I2, 나가는 곳이 I4가 되겠죠. 네, 4번 노드 한번 해보겠습니다. 4번 노드는 자, 이쪽도 세 개가 모여 있는데 네, 들어가는 것은 I4와 I3, 나가는 것은 I5네요. 그러니까 I3와 I4가 들어오고 나가는 것은 I5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번 노드, 1번, 2번, 3번 다 했지 않습니까? 네, 이런 식으로 우리가 각 노드별로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네, 교과서에 나온 이 세 개짜리 노드에 대해서 또 한번 써보겠습니다. 자, 여기서도 한번 어떻게 했죠? 하나, 둘, 세 개인데, 3번을 지금 기준점으로 잡았어요. 3번이, 그라운드로 잡힌 것입니다. 3번이. 그러면, 여기서는 이거를 갖다 조금 옮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표시하겠습니다. 자, 3번이 그라운드고요. V1을 이쪽이 그라운드라고 봤을 때, 그렇죠. 네, 3번에 대해서 V1이 그라운드니까 이쪽이 높다고 봐야 되고 이쪽이 낮다고 봐야 되고 당연히 이쪽도 이쪽이 높다고 봐야 되고 여기 낮다고 봐야 되겠죠. 이 상호간에는 임의를 정하는데 이쪽을 높다고 봤어요. 그러니까 이쪽이 낮다고 봤습니다. 뭐 이 사이에 소자는 뭐가 있든 뭐 지금 우리로서 생각할 수 있는 건 뭐죠? 저항밖에 생각할 수밖에 없지만 뭐가 됐든 간에 이 상호간의 전위차는 네 V1이 높으니까 V12가 되겠고요. 그다음 당연히 3보다 높으니까 V13, 그다음에 V2도 3보다 높아야 되는 거니까 V21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표기법에 따라서 앞에서 뒤로 빼주는 그런 형태니까 우리가 아까 했던 거랑 똑같은 해법으로 쓸 수가 있어야 되겠죠. 이렇게 써주시고 네 노드 해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노드 해석을 통해서 각 노드에서 들어가는 거와 나가는 거의 합이 같다. 자 들어가는 것을 플러스로 보고 들어오는 거의 합과 나가는 거의 합이 같다. 다 그렇죠. 그래서 각각의 들어오는 전류와 나가는 전류의 합을 양쪽으로 놓고 쓰겠습니다. 그러면 자 1번 노드에 대해서 어떻게 쓸 수 있죠? 예, 들어가는 것이 지금 전류 방향을 한번 적어보겠습니다. 플러스 마이너스니까 이쪽으로 표시돼야 되겠죠. 여기도 플러스 마이너스니까 여기로 표시돼야 될 것 같고 플러스 마이너스니까 여기로 표시되고 네 이렇게 표시되면은 1번에서는 전부 지금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나가는 거니까 들어가는 건 없고 나가는 것만 적게 되면은 네 여기 또 전류도 표시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여기를 아이 색깔을 좀 바꿔서 네 좀 네, 이렇게 해서 여기를 I1이라고 하겠어요. 여기를 I2 네. 여기를 I3라고 합시다. 네, 이렇게 가정하게 되면은, 네, 전부 I1, I2가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나가는 것으로 I1, I2로 적어야 되고. 자, V2에서는요, 들어오고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2번, 3번이, 그러니까 2번에서는 들어오는 게 I2, 나가는 게 I3. 이렇게 적어주면 되겠죠. 3번 노드에서는요, 전부 들어오기만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I2, I3가 다 들어오는 거니까 네.
들어오는 거 I1과 I3가 그쵸? 들어와서 나가는 건 없고 이렇게 표시될 수 있으면 네, 될것 같습니다. 여러분 노드 해석법의 기초는 이거이십니다. 이거는 개념이라고 하고 이거 뭐 확실히 알면 어떤 회로도 노드만 있고 그쵸? 그다음에 전류 전원이 있고 KCL을 통해서 각 노드의 전압을 구하는 문제. 그리고 흐르는 전류들은 임의로 서로의 전이차의 방향을 정해가지고 그 방향대로 그어주면 된다. 그렇게 기계적으로 해석하면은 앞으로 이 노드 해석법을 다룰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본격적으로 이 개념을 가지고 다양한 문제들을 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번 이 문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우리가 이 문제를 한번 살펴보기 전에 우리가 기본적으로 개념도와 실제도의 차이를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실제 회로는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실제 회로죠. 실제 이제 회로의 구성법대로 하는 것이고 이쪽은 이제 개념도입니다. 예, 컨셉 다이어그램이라 해서 개념도인데 이것을 서로가 우리 상호적으로 그릴 수 있는 연습이 필요한 것이죠.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요 회로의 이그젬플에서는 전류 전원이 하나, 두 개가 있고요. 수동소자가 지금 R1, R2, R3 이렇게 세 개가 있습니다. 네, 그림은 이렇게 그려지는데 가만히 보면은 네, 요 전류 전원과 R1이 여기서 노드 1에서 합쳐지고 있죠. 그리고 또 R2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R2도 연결돼서 요 지점의 노드에서는 네, 요 지점의 노드에서는 전류 전원과 그다음에 R1, R2가 이렇게 모여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를 하나의 노드로 표시할 수가 있는 것이고 두 번째 노드는 이쪽 지점인데요. 여기서는 저항 R2와 R3 또 다른 전류 전원 IG2 이렇게 세 개의 소자가 연결되어 있죠. 따라서 2번 노드도 이 부분을 우리가 하나의 노드라고 가정을 하면은 이 부분을 하나의 점으로 표시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요세 번째 노드에서는요, 바로 전류전원 하나, R1, R3, 또 다른 전류전원 하나, 이렇게 네 개의 소자가 바로 요 노드에서 다 합쳐지고 있죠. 그래서 요 노드 하나만을 표시한다 그러면 요 노드 하나에 네 개의 소자가 이렇게 표시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우리가 지하철 노선도와 같은 개념들이죠. 우리가 실제 지형에 맞춰서 지하철 노선도를 그리지 않고 우리가 알아볼 수 있도록 역과 역 간에 서로 연결되는 지점들을 이렇게 표시하는 우리가 지하철 노선도라고 봤을 때, 아, 이런 식으로 표시해 주는 것은 개념도구나. 산승역,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표시해 주는 지하철 노선도와 같은 것을 우리는 개념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단 개념도로 그리게 되면은 해석이 좀더 쉬워지는 것이죠. 자, 여기에 대해서, 역시, 한번, 각 노드에 대해서 해석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각 노드에 대해서 우리가 노드별로 전압이 있다고 하는 것을 V1, V2, 이제 V3를 구하는 것이고요. 이 중에서 레퍼런스를 정한다 그랬죠. 레퍼런스는 그라운드가 속해 있는 부분을 레퍼런스로 잡습니다. 따라서 V3가 제일 낮은 것이죠. 얘가 항상 0인 것이고, 따라서 V1은 V3보다 높게 되네요. 그러니까 이쪽이 무조건 플러스, 이쪽이 마이너스라고 전류의 방향을 잡습니다. V1과 V2는 우리가 무조건 임의를 잡을 수가 있는데, 네, 그냥 이쪽이 V1이 더 높다고 가정을 하게 되면은 이쪽을 그냥 이렇게 잡은 것이고요. 그 다음에 V2와 V3는 V3가 역시 그라운드이기 때문에 항상 이쪽이 높은 방향으로 이렇게 잡아주게 됩니다. 전류의 방향은 우리가 임의를 잡아줄 수가 없어요. 주어진 대로니까 들어가는 쪽이니까 플러스, 나가는 쪽이니까 마이너스로 무조건 잡아주게 되면은 우리가 전류 자,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면, 각 노드에서 미지수로 unknown variable로요. 미지수로 각 노드의 전압을 V1, V2, V3 이렇게 노드 번호에 맞춰서 정해주시고, 그 다음에 기준점을 잡아라. 네, 레퍼런스를 잡아라 하는 거니까, 레퍼런스는 회로도상으로 그라운드가 표시된 부분으로 레퍼런스를 잡는다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상대적인 전이차는 우선 그라운드를 기준으로는 항상 얘가 낮다고 보고, 그 다음에 항상 나머지 노드들은
전부 그라운드보다는 높다고 전압 방향을 잡아주고, 두 개 간에는 어느 게 클지는 아무렇게나 결정될 수 있는 것이니까 이 중에서 임의로 한쪽 방향을 먼저 잡아놓는다. 그러니까 V안이 더 높다고 잡는다. 이렇게 되면은요, 전류의 방향을 정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전류는 마찬가지로 여기를 우리가 I1으로 정하고요. 그 전류는 좀 다른 색으로 표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류는 뭐 이쪽을 I1이라고 정해 보겠습니다. I1. 또 이쪽으로 흐르는 것을 뭐 I2 이렇게 잡아 봅시다. 그러면 내가 이미 화살표를 이렇게 표시한 이유는 어떻게, 왜 그렇죠? 이쪽이 플러스이기 때문에 전류는 항상 우리가 전압 방향의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흐른다고 봤기 때문에 이렇게 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쪽이 I3라 그러면 I3는 또 어떻게 될까요? 네, I3는 당연히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흐르는 방향으로 이렇게 전류의 방향을 잡습니다. 그러니까 전류를 이제 전류의 방향은 네, 전압 방향으로 잡는다. 이것이 또 키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먼저 전압방향을 설정해 놓고, 또 전압방향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또 뭐죠? 기준점부터 잡는다 그랬죠. 기준점, 기준전압을 잡는다. 1번. 그 기준전압을 잡기 전에는 뭐죠? 각 노드의 번호를 붙인다. 각 노드의 전압을, 그쵸. 1, 2, 3, 4. 노드 번호대로 붙인다. 네, 이것이 첫 번째 해야 될 일이죠. 첫 번째 해야 될 일은 V1, V2, V3 이런 식으로 각 노드별로 미지수는 V니까 V를 중심으로 해서 잡아 나가고, 그 다음에 기준 전압을 설정하죠. 그라운드를 찾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라운드를 찾으니까 그라운드를 찾은 것에 대해서는 항상 그 부분을 따라서 전압 방향을 정해주는데, 네, 항상 그 기준 전압보다는 항상 위로, 예, 기준전압보다는 항상 위로 잡고, 그 다음에 서로 기준전압이 아닌 경우에는 임의로 잡는다. 임의로 잡아놓고. 자, 잡은 상태에서 전압방향에 대해서 전류의 방향. 요것이 기준전압을 잡는다가 2번, 전압방향을 잡는다가 3번, 전류방향을 잡는다가 4번 단계네요. 4단계에서는 전압방향대로 전류방향을 설정해준다. 그럼 5번은 뭐예요? 이제? 예, 키루이에프의 법칙을 적용하는 것 뿐입니다. 들어가는 거의 합과 나가는 거의 합이 같다. 그렇게 전류들의 그것만 기계적으로 잡는 것이니까 여러분들이 이 문제들을 앞으로 풀 수 있는 것입니다. 네.